기도는 내비게이션이다. 8.15 광복절 기도의 동산에 올랐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에서 버스를 타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는 길에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동산에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동안에 많은 비가 내려서 가는 길에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깨끗함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기도의 동산에 가고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앞길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떠한 길을 가든지 우리의 길은 밝게 비춰지는 태양처럼 항상 열려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기도의 동산에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그 결정은 평소에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가는 길에 여전히 우리를 지원하고 밀어주는 그러한 힘있는 분이 계심을 항상 느낍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결정 내리지 못하고 두려워 떨 때에 그분은 저에게 찾아오셨고 현재 가고 있는 길을 여전히 지치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의 동산에 다시 오릅니다. 밖에 풍광은 비 오는 풍광은 너무도 평안하고 아름답습니다. 저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러한 평화로운 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 또한 행복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두려워 떨고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 또 생각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빗소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마치고 창평 대성리역에서 다시 경춘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가던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지치고 피곤할 때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의 동산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